안녕하세요, 리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몇 개의 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거의 모든 영상에 이 모자를 쓰고 촬영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. 이 모자는 스칼라 제품인데요. 커튼 100%로 되어 있어서 세탁이 쉽고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답니다. 그리고 이 창이 다른 일반 모자들보다는 굉장히 넓고 목 뒤에까지 충분히 햇볕을 차단할 수 있어서 여러분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자들인데요. 이 모자도 제가 블랙 원피스를 입을 때 가끔씩 쓰는 모자고요. 이 모자도 제가 쓰고 있는 스칼라 제품과 비슷한 톤이고 여름에 쓰기에 굉장히 시원해요. 그래서 운동할 때 가끔씩 씁니다. 제가 왜 유난히 이 모자를 계속 쓸까 생각해 봤는데요. 이 모자는 이렇게 모자의 형태가 안으로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어져서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는 옷의 색상에 따라 모자를 달리 쓰기도 하는데요. 저의 경우에는 거의 매번 이 모자를 썼던 것 같아요. 운동을 할 때도, 여행을 갈 때도, 그리고 심지어는 뒷마당에 일할 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다른 옷을 입고 이 모자와 어떻게 매치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이 원피스는 유니클로 제품으로 박스형 캐주얼 원피스인데요. 제가 이 벨트를 착용해 봤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죠? 이 모자와도 잘 어울리죠? 이 모자는 내추럴 컬러여서 어떤 색상의 옷과도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어요. 저는 이 모자를 오래전에 솔뱅에 여행 갔을 때 사서 지금껏 잘 쓰고 있는데요. 여러분께서는 아마존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비치룩인데요. 이 원피스는 구입한 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여전히 착용감이 좋고 이 모자와도 잘 어울립니다. 이번에는 슬립리스 니트탑과 편안한 일상복 차림입니다. 사계절 뜨거운 이곳에서 저는 모자 쓰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는데요. 여러분께도 이 영상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